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불안, 초조, 그리고 외로움. 어려운 친구 관계와 눈앞에 닥친 진로. 지금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외에 교실 밖에서 비형식적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들을 청소년 지도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지도사에 도전한 두 명의 용사.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남들 앞에 또 서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나중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찾아보다가 청소년 지도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또 마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인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벌인 4박 5일간의 청소년 지도사 체험.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청소년 활동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미선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서 네,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바로 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본원과 국립수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본원에는 활동진흥, 활동안전, 청소년지도자 양성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립수련원은 천안, 평창, 김제, 고흥, 영덕 이렇게 다섯 곳에서 청소년과 직접 만나서 특성화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그 청소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사람을 총칭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그리고 청소년 특화시설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 후에 다양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 경력 지원 플랫폼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진흥원에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정책사업부, 청소년교류센터 등의 부서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정책사업을 맡고 있는 정책사업부장 김용대입니다. 청소년 나이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병들도 청소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청소년이다. 무슨 뜻일까요?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 활동이 왜 중요한가, 청소년 지도사가 왜 중요한가를 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100년 전에 3.1운동 때 16세의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마다 청소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청소년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100년이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다시 청소년에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되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소개해 주면 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거 김용된 제 이름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시작. 한동훈이 청소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지도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기 시대를 많은 걸 체험하고 또 체험한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지도자라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다음으로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청소년 때부터 저는 이제 일단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선생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실함과 뭔가 좀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청소년들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전국에는 각 특성화 활동에 따라 다섯 개 수련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용사들이 체험할 수련원은 고흥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체험들이 우리 용사들을 기다릴지 우리 용사들도 비장한 모습으로 우주센터에 도착했는데요.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분야 특성화 체험 활동을 하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청소년의 창의성과 감성을 고루 향상시키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활동하는 이곳은 체험관과 천체투영관, 천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순 암기해오던 과학적 지식을 스스로 체험하며 깨우치게 하는데 그 체험 활동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볼까? 네, 원장 박덕입니다. 두 분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과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른들은 과학적으로 조금을 이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계속 궁금한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나 일반 뭐 교육시설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취업까지 생각할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약간 그런 에너지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이들을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예전부터 남들 앞에 좀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이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거에 많은 재미를 느꼈어가지고 저는 계속 장래에도 이런 직업으로 쭉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새겨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새기며 도착한 곳은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험관입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주에서 발생할 돌발 상황을 미리 체험하여 적응시키기 위한 다축 회전 적응 훈련 장비부터 달 표면의 중력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문워커까지 흥미로운 체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체험보다 용사들의 눈길을 끈 사람은 다름 아닌 청소년 지도사. 저희는 청소년 지도사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오게 된 육군 삼사급 병장 한동훈입니다. 상병 심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이효동이라고 합니다. 용사들의 멘토가 돼줄 이효동 청소년 지도사.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는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경어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접촉은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시면 안 되고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경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지도사분들이 아이들에게 경어를 필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체험하는 거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 있는 장비니까 한번 탑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용사가 먼저 체험을 해보는데요. 힘들면 큰 소리로 멈춰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멀미가 심하거나 힘들진 않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다 타는 거라서. 우주에서 일어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형식인 다축 회전 적응 훈련 체험.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한동훈 용사 괜찮은 거 맞죠?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오래 타면 좀 어지럽습니다. 조금 그러려고 있어요. 어지러운 마을 구간을 넘어가자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타보면 알 것 같은데. 앞에 손잡이 잡으시면 되고. 예. 이번에는 심성아 용사의 차례. 큰 소리로 멈춰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괜찮으세요? 예.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심성아 용사. 끝까지 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예. 네. 심성아 용사, 조심히 내려와요. 저는 우주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생장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네요. 살짝 점프해도 높게 올라가고. 껑충껑충 캥거루 높이뛰기를 닮은 문워커. 문워커는 달 중력을 느껴보기 위한 체험기구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는 총 85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과정엔 2박 3일과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과 강연,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과 천체 투영 교육 및 천체 관측, 그리고 우주 착륙선 설계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체험 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도록 즐거운 놀이 형태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와,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진짜. 예, 그냥 마치 놀이동산 기구처럼 생각하고 처음에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이기구랑은 좀 다른 뭔가 느끼는 점이 생길 수 있는 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주센터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별 대표적인 천체를 굴절 및 반사 망원경을 통해 육안으로 관측하는 활동으로 하늘 전망대에서 체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일하고 있는 정신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밤에 학생들이 별을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행성과 그리고 별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의 운동과 천체에서 오는 빛을 담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망원경과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천체를 관찰하며 천체의 운동에 대해 공부하는 천체 관측 체험이 있는데요. 우주센터만의 특별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별자리는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아는 거 많지 않은데 카시오페아 검은고 자리. 네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오늘은 이제 고니 자리, 그리고 말씀하셨던 검은고 자리, 그리고 그 옆에 독수리 자리까지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자리는커녕 별도 쉽게 볼 수 없는 요즘. 우주센터에 오면 고흥의 별자리를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잘 보여요? 네, 토장 이렇게 보고 처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거 보고 귀가 달린 행성이라 그랬대요. 지금 보이는 바로 이 행성이 토성입니다. 정말 귀처럼 고리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목성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밑에 하나 보여요. 그래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목성이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위성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 그 달 밑에 보이는 이 행성이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목성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별자리나 그리고 천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종이입니다.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별자리와 천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네. 잘 숙제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체 관측 체험을 지도할 청소년 지도사는 우주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천체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하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처음으로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목성이나 토성을 이렇게 관측해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는 더더욱 신기한 체험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자리에 대해서 뭐 관심도 좀 있게 생각하고 뭐 생일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봐왔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찾아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체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청소년들과 만나는 날인데요. 만남에 앞서 청소년 지도사 교육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공작도 하고 3D 프린터로 설계하는 것을 직접 내가 뽑아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행성 탐사를 연구하는 기반에서 만들어진 탐사 로봇거든요. 직접 화성에 실제 돌아다니는 탐사 로봇이 이런 사이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3D 프린터로 시작된 모델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직접 제작을 했고요. 설계도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립할 건지, 학생들이 뭐 손이 다치지 않게끔 날카로운 면을 없애야 될 건지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걸 직접 만들고 하시는 건가요? 기성품이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가 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활동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프로그램 연구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탐사 로봇이 직접 제작을 하면 학생들한테 좀 재미있지 않을까, 흥미거리를 지도자 선생님들끼리 툭툭 던집니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 또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싶으면 이제 프로그램 연구 기간을 갖추는 거죠. 재미있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또 호기심 갖는 또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찾아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꼽아보시죠. 플러스 구동을 해보면 얘가 모터 따로 구동되고 그 다음에 센서들 잘 찍히는 거를 컴퓨터로 보면서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들의 노력으로 완성한 화성 탐사 로봇을 우리 용사들이 직접 조종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화성 탐사 로봇은 청소년에게 탐사 로봇이 화성에서 어떻게 탐사를 하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교구가 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진짜 지구에서 로봇을 조종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용사들이 열심히 화성 탐사 로봇을 조종하고 있던 그때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엔 체험을 할 청소년이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97명의 초등학생이 체험을 위해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지도사 체험을 위해 복장을 갖춥니다. 지금까지 저희랑 얘기했던 거, 배우셨던 거 잘 기억하시고 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인사 시간. 체험을 함께할 청소년과 지도사 선생님의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용사들도 행렬의 끝에 섰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도사 선생님을 보는 학생들. 체험을 할 땐 선생님의 이름 대신 별명을 부른다고 합니다. 지도사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개성 만점 별명을 가진 청소년 지도사들. 과연 우리 용사들은 어떤 별명을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용사들의 소개 시간. 지금은 군인이지만 나중에 청소년 진사를 꿈꾸고 있는 그분입니다. 왼쪽에 서 계시는 선생님 별명이요, 여진구입니다. 네, 다음 선생님은 아이유 심성아 선생님입니다. 아이유 닮았어요? 여진구 닮았어요? 용사들의 별명은 어떻게 지은 건지 궁금한데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내려가실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진구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닮았었다고 많이 불렸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야유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환호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이제 여진구 선생님이라고 한다길래 뭔가 좀 짝을 맞추면은 애들이 더 친근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유 씨와 아이유 팬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원과 심성아라는 이름을 잠시 버리고 여진구와 아이유란 이름으로 청소년 지도사 체험에 나섭니다. 첫 체험을 할 곳은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으로 첫날 용사들을 고생시킨 바로 그 체험 시설인데요. 용사들은 멘토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장비 착용을 돕고 체험 과정의 진행을 도울 거라고 하는데요. 여진구 아이유 선생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돕는데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두 용사는 입대 전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력이 있어 무리 없이 보조 업무를 해냅니다. 어제 선생님이 천장 찍고 와서 엉덩이가 부러져서. 엉덩이 안 부러졌어. 재밌어. 어제 선생님이 세게 때려야 돼. 안 세게 때렸는데. 군복을 입은 청소년 지도사. 그 낯설음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용사들. 아까 여기 세게 좀 빨아야 돼요. 옛날에 스카이 콩콩 이런 거 타봤어요? 아,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탈 때 뭐 마음껏 뛰고 오면 돼요. 알겠어요? 다음 주명. 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체험 전 안전장비는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해야지 다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걸 받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에서 가장 고난도를 자랑하는 다축회전 적응 훈련 장비. 한동원 용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학생들을 편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무서운 거 같으나 봐요. 아니야? 그렇게 안 무서웠어요? 그냥? 속은? 속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체질이나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좀 마음이 있어야지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원, 아니 여진구 선생님, 벌써 팬클럽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진구 선생님을 사진에 담느라 학생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여느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네요. 선생님 아톰, 그다음 여기 선생님 뭐라고요? 여진구. 이상은 아이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준 용사들을 멘토는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쟤네 네, 점프력도 좋으시고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충분히 잘하실 것 같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용사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진구 아이유 선생님의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원 그리고 심성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은 수영하면서 선수 생활하면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한테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고 태권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영 선수였습니다.
2016년도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사실 두 용사는 전문 선수 출신인데요. 심성아 용사는 21년간 수영을 한 수영선수로 2016년에 출전한 전국체전 개인 혼영에서 1위를 달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성아 용사 정말 대단한 선수였네요. 손목, 발목, 자 오른쪽부터 돌리고, 자 그다음 반대쪽. 기록 수영장이 없어서 수영 실력을 보일 수는 없지만 학생에게 도움이 될 간단한 운동으로 아쉬움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많이 해야지 이제 거북목이 많이 좋아지니까, 자 그리고 풀러서 반대쪽 목으로. 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따라주네요. 여진구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 네. 지금은 태권도 5단입니다. 네. 아, 제가 태권도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또 생활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시작한 태권도. 대학 시절엔 국가대표 시범단 활동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와, 발차기가 예사롭지 않죠? 국가대표 시범단 활동, 태권도 지도자 활동, 입대 후에는 태권도 조교로 활동 중인 한동원 용사. 다양한 태권도 지도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태권도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왼발. 학생들의 큰 호응, 용사들의 프로그램은 성공한 듯합니다. 좀 일반인들이었으면 그냥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데 더 호응을 더 띄워줘서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태권도 원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되게 관심도 갖게 되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잘생기 정말 잘생기. 태권도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네,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파이팅! 체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아침 메뉴가 돈가스인가 봐요. 맛있어 보여요. 우리 용사들도 서둘러 식사를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꼭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끝낸 용사들이 간 곳은 우주센터 내 도서관입니다. 야간 프로그램인 천체 관측 중 별자리 체험 지도를 우리 용사들이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별자리에 대해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또 주신 거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 별이어서 근데 또 이 풀이를 잘 해주셔가지고 좀 쉽게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막상 나갔을 때 안 뜨는 뭐 행성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잘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벌이는 체험이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워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분야를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애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또한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존경스런 청소년 지도사 선배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청소년 지도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학교 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지역적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된 그 직업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까? 센터에 처음 온 학생이 예. 저한테 별명을 불러줘서 예. 제가 그 별명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별명이 어떤? 네, 짱구입니다. 네. 눈썹이 짙다고 해서 짱구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때 참가 당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지금은 9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끔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사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조차도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뭐 자기가 그전에 뭘 배워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과거에는 그 수련 활동 오는 청소년에게 교관이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희도 그 통제하기 힘들고 말 안 듣는 학생들 많아요 예, 많은데 그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학생들하고 놀고 실험하고 또 그 결과물을 잘 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게 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의 즐거운 놀이 체험, 능동적 활동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우주센터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용사들이 열심히 공부한 노력의 결실을 보일 시간인데요. 제가 드린 종이 잘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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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쪽에 보이는 것이 고니 자리의 대뇌부이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고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밑에가 거문고 자리의 배가이고 이쪽이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여름철 대삼각형입니다. 오 좋아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보이는 게 목성이라고 하는데 목성은 관측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위성들을 좀 주의 있게 관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해, 잘해. 그다음에 앞에 있는 토성은 토성을 관측할 때는 주변에 있는 띠를 좀 주의 있게 관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 네. 잘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망원경 관찰할 때 한 번 더 특징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사들 단독으로 체험 지도를 하는 건 처음이라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쉽겠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다고 많이 했는데 한번 부딪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별자리 소개랑 그리고 관찰하게 된 천체 소개는 이 두 분의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여진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별자리와 오늘 관찰하게 될 천체를 소개해 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 안녕하세요. 여진구 선생님입니다. 오늘 관측할 천체는 두 가지입니다. 토성과 그 다음에 알비레오라는 별이 있는데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이죠? 지금 표시하는 곳에 빛나는 별이 토성이라고 합니다. 자 토성은 지금 선생님 떨지 않고 차분하게 별자리를 설명하는 한동원 용사. 네. 네, 토성은 뭐가 있어요 주위에? 고리. 그렇죠 고리가 있죠? 관측할 때 그 고리를 잘 주위에서 관측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빛나는 반짝이는 별이 세 개가 있죠? 초보자가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둠과 초보자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한동원 용사. 알비레오란 별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1분 만원경부터 한번 관측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 올라와서 여기에 잡지 말고 눈 한번 떠보세요.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은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두세 배 더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차분하게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는 우리 용사들입니다. 눈알 같아요. 눈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신기했어요. 설명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셨어요. 일단은 별이 비추는 게 색깔이 다 다른 게 신기했고 약간의 과학에 흥미가 더 붙기 시작했어요. 약간 모르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해는 잘 됐어요. 한동원 용사가 설명을 잘한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좋은 평을 해줬는데요. 다음 주자인 우리 심성아 용사가 더 긴장되겠는데요. 신기해요. 도성도 보고 가요. 도성. 어느덧 한동원 용사가 진행한 별자리 체험 시간이 끝났습니다. 심성아 용사의 두 번째 별자리 체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반가운 학생들도 보입니다. 자, 오늘 관측할 별들은 행성들은 자 여기 보면 토성 보이나요? 토성.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크게 삼각형 보이죠? 네. 이게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눈으로만 보면 하나지만 막상 망원경으로 보면은 별이 두 개일 거예요. 여기 토성에 공부 시간이 짧았음에도 현직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 못지않게 설명을 잘 해내는 심성아 용사. 한번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보고 가볼게요. 자, 한 명씩 나와서 1번 망원경부터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훌륭합니다. 멘토도 용사도 만족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군인이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 같았어요. 앞으로도 정말 잘 일을 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저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어요. 선생님! 파이팅! 단독으로 하는 체험 지도라 두 배로 떨렸던 체험. 그 별자리 체험을 끝낸 우리 용사들 소감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너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도 막 느껴지고 해서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약간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많이 외워서 그걸 또 같이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내려왔을 때 자연스럽게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았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배워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너무 네. 잘 정리해서 주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설명하기도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늘 보고 짧은 시간에 외워가지고 학생들한테 천체랑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특징 설명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멋졌어.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제가 잘 배우고 간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신기해서 정말 보람차는 일 같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서 좀 외우는 느낌으로 했지만은 네. 선생님이랑 많은 얘기 나누면서 저도 별자리랑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고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 모습으로 신기한 모습 보니까 저도 동달아 또 기분이 맞아요, 좋아지는 맞아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죠? 네. 잘하셨습니다. 어느덧 체험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부지런한 이효동 멘토는 미리 도착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오늘도 학생들하고 함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로켓이 대기권을 비행할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날아가냐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학생들이 활동할 때 그리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이 가장 어려운 게 로켓의 안전성과 폼 로켓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로켓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스티로폼 로켓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매드백
뽑 로켓을 제작할 때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는 학생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한 뽑 로켓인데요. 학생들 날릴 때 못 날리는 친구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무척네. 네. 예,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피하기가 좀 학생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게임을 할 때 이제 멀리 날리기 대회 한번 해보자. 혹은 다른 그 방법으로 게임을 만드셔도 돼요. 네. 예. 그 어떤 게임이든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5도로 해서. 학생들 앞에서 능숙하게 폼 로켓을 날리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하네. 아,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트에다가 끼울 거예요.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는 폼 로켓 체험 활동. 본인이 힘들게 제작한 폼 로켓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기념이 되고 훌륭한 교구가 될 폼 로켓 제작. 우리 용사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도움을 줍니다. 모르는 학생에겐 설명을, 제작이 힘든 학생에겐 도움을 주는 용사들. 처음보다 청소년 지도사에 한층 더 가까이 간 듯합니다. 세게 끝까지. 자, 따라오세요. 직접 제작한 폼 로켓을 밖에서 날리기 위해 야외로 나왔는데요. 학생들의 폼 로켓을 날리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예. 이거 보여주를. 45도로 해서 자 로켓 놔봐요. 그냥 날리면 로켓을. 재미없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 놀입니다. 자. 자기 로켓 가지고 선생님 바라본 상태로 한 줄로 쭉 쳐주시면 돼요. 로켓 멀리 날리기 시험하겠습니다. 아~ 자, 날리고 나서 죽으러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다 같이요? 그렇죠. 다 같이 한 번에 날릴 거예요. 자, 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날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 나오면 안 돼요. 1등 확인해 주세요. 유상한데. 자, 김진 영인가요? 네, 김진영 친구 일로 오세요. 아, 날개를 자, 1등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 자, 저기 우주복 입고 있는 동상으로 갑시다. 편한 자리로 해서 등 붙이고 자, 자리 한번 잡아 보세요. 자, 벽에 붙어서 이번에는 여기 동상의 발판 보이죠? 여기 발판에 완전히 올라가야 돼요, 우주선이. 준비, 발사! 오, 잠깐만요. 김건 학생. 여기. 조은아 학생. 예. 자, 축하해요. 자, 학생들, 주목! 자, 이제 다 끝나가지고 다시 강의실로 천천히 조심해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강의실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네. 네,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 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는 마지막 예, 시간이에요. 예. 아, 선생님들 예, 소감? 여러분들 함께 했던 그 감회? 예, 한번 들어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되게 선생님은 얼굴이 익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들고 우리 하는 동안 신기하고 잘 따라주고 즐겁게 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자, 집에 가는 길까지 다치지 말고 잘 커서 나중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용사들에게 힘이 되준 팬클럽이 등장했는데요. 뭐야 이거 얘? 편지. 편지? 네. 소관 용사들에게 편지로 고마움을 전달하는 학생들. 아이씨, 고마워요. 요즘 무슨 적어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수학여행으로 이곳에 와서 재밌게 친구들과 좋은 경험을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첫날 저녁에 했던 태권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재밌고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로켓 만들 때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뵙고 싶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준 거에 너무 감동받고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잘 다가갔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또 흥미를 가진 모습, 또 저희한테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저까지 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의 모든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 군복 입은 청소년 지도사는 처음이라 낯설었을 텐데 호응도 잘해주고 체험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키워주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사람인 청소년 지도사. 진심을 다해 청소년을 대하고 최선을 다해 활동을 지도한 우리 용사들. 그대들은 이미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되게 몸이 딱딱하게 굳고 경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아이들 앞에서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지도할 때만큼은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아이들을 이제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게 또 내 지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즐거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더 만족스러운 직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쪽 길로 해서 쭉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런 방송 촬영을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정말 챙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 방송은 11월 2일 토요일 날 밤 8시에 그 국방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밤 8시요? 예. 그때 제가 일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국방 휴대폰에 들어가서 네. 국방TV 여기 어플 들어가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꼭 여기도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